깔끔한 음식 솜씨와 재치만점 입담으로 주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녀. 어떠한 음식도 화려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요리연구가 박연경. 따뜻한 추억에 멋스러운 솜씨를 더한다. 만드는 사람, 먹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밥상을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용빈입니다. 뭐 푸짐하게 뭐 많이 이렇게 상을 차려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품격 있게 또 멋지게 차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이분의 손길을 거치면 평범했던 요리도 아주 특별하게 바뀝니다. 네, 박연경 선생님. 아,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마법으로 네. 이렇게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나요? 오늘은 납작 만두와요. 네. 간단한 채소절임 보여드리려고요. 오, 네네. 이거 뭐 입에 그냥 척척 그냥 쩍 붙는 소리가 벌써부터 납니다. 네. 네네. 자, 납작 만두와 간단 채소절임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추억 별미. 겉은 바삭바삭, 속은 쫀득쫀득. 먹을수록 자꾸만 끌리는 납작만두와 새콤달콤한 맛에 톡 쏘는 알싸함을 더한 아삭아삭 간단 채소절임. 재료 살펴볼까요? 납작만두 재료는 소고기, 스위트칠리 소스, 달걀 흰자, 당면, 부추, 홍고추, 만두피, 밀가루, 다진 마늘, 카레가루, 간장, 설탕, 굴소스, 참기름, 후춧가루, 통깨. 간단 채소절임 재료는 오이, 콜라비, 설탕, 식초, 소금, 연겨자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납작만두와 간단 채소절임. 재료 준비 끝! 자, 그러면 납작만두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네, 네. 이 만두도요, 요새는 네. 진짜 어디 가서 사기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네. 무슨 이렇게 첨가제가 안 들어가서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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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일단 양념들을 섞어볼게요. 고추도 네. 좀 들어가고요. 자, 이 만두 양념입니다. 네, 그다음에 깨도 좀 넣을 거고요. 네. 그리고 굴소스나 뭐 간장이나 이런 걸 좀 짭짜름하게 달콤하게 네. 짭짜름하게 만들 거라 간장 넣고 굴소스 넣고 설탕도 네. 좀 넣고요. 자. 저는 집에서 사실 매실을 청 만들어서 그거를 요리에다 거의 다 막 응용해요. 아, 거의 네. 예, 그리고 참기름도 좀 넣어주고요. 참기름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잡채 양념? 잡채 양념. 예, 잡채 양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고기가 들어가니까 후추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카레가주는 카레. 맨 네. 나중에 넣을 거예요. 네. 네. 이러면 약간 이국적인 맛이 나요. 아, 네네. 카레는 잠시 후에 네, 넣고요. 잠시 후에 넣고요. 자, 양념 준비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만두피가 네. 또 이제 오늘 쓰일 건데요. 네. 만두피 그냥 만두피를 이제 납작만두로 이렇게 만드셔도 좋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얘를 좀 밀대로 밀어서 하시면 예, 지금 이렇게 좀 밀가루를 뿌려서요. 네. 겉에는 말랐으니까 두 장만 해볼게요. 아니, 이걸 또 밀대로 밀어요? 그러면 만들기도 좋고요. 네. 만두피가 얇아요. 얇아서 좋아요. 예, 얇아서 식감이 좋아요. 아... 네, 이거를 찜통에 찔 게 아니라 지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만 밀어주시면 돼요. 네. 물만두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양쪽 방향으로 밀어서 하시면 네. 물만두 할 때도 좋아요. 자, 이렇게 오, 커졌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접으면 만들기도 공간이 훨씬 네, 예, 훨씬 좋네요. 만들기도 수월하고 네. 식감도 좋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두피 준비해 뒀고요. 길쭉하게 네. 밀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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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제가 정리를 하고요. 네.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을 고기 또 한번 고기도 볼까요? 네. 고기가 네. 그냥 불고기감 네. 준비하시면 돼요. 네. 불고기감 준비해서 이렇게 고기가 지금 너무 크니까 네. 사이즈가 좀 그냥 채 썰다시피 썰어주시면 돼요. 말아서 네. 그냥 잡채거리로 잡채처럼 네. 잡채거리로 네. 그냥 이렇게 썰어주세요. 준비를 네. 썰어주시고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만두 안에 들어갈 소를 준비를 하는 거죠? 네네네.
네. 이렇게 해서 고기만두, 고기만두를 만들 거니까 네. 소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고기만두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서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불고기감을 네. 네, 썰어 주시면 되고요. 부담 없이. 물론 네. 등심 이런 거 사용하셔도 좋죠. 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술이라던가 혹시 이제 그런 걸 조물조물 해 놓으셔도 좋은데 우리는 양념에다가 있다가 네. 버무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부추. 네. 부추를 또 부추가 또 들어가면 아주 그 푸릇푸릇한 색깔도 그렇고. 예. 그리고 부추가 네. 또 열을 내주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소화도 많이 용이하게 해주고요. 네. 네, 부추가 일단 기를 돋구는 돋우는 그런 채소기 때문에 부추도 좀 많이 드시면 좋아요. 좀 큼직큼직하게 써네요. 네네네. 부추 많이 드시고. 그럼 이제 재료가 거의 다 이제 네. 준비가 되었거든요. 팬으로 가볼까요, 선생님? 네네. 네. 자, 팬을 충분히 네. 갈궈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기름을 좀 넣고요. 네. 기름을 좀 최소한 저는 되도록 네. 안 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다진 마늘, 기름 넣자마자 네. 다진 마늘 넣고요. 고기. 네. 고기 넣고요. 네. 주세요. 와. 아니, 저는 사실 그 만두 하면. 네. 재료들을 좀 채 썰어서.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막 다져서.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요거는 좀. 다져서 해도 좋은데요. 네. 질문 잘 하셨는데요. 네. 다져서 하면 얘가 오픈이 된 만두거든요. 네. 굴러 나와요. 굴러 떨어져.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에 이 양념장을 다 넣지 말고 네. 약간만 밑간 정도로. 지금 다 넣어버리면 질겨져요, 네. 고기가. 아, 반만 넣고요. 반도 아니고 그냥 한 4분의 1? 4분의 1 정도. 약간만 넣고선 네. 이렇게 해주면 고기가 좀 익은 다음에, 약간 익은 다음에 얘를 넣어주면. 간이 좀 되고. 예, 간이 좀 되고요. 중간중간. 그 다음에 잡채, 당면. 네. 당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고기가 맛있게 먹어들면. 네. 당면. 네. 그래서 여기도 양념. 이때 또 양념이 또 좀 네. 들어가는군요. 네, 양념을 중간중간 다가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기호에 따라 뭐 네. 양파 넣으셔도 되고요. 네. 양파 볶은 거 같이 곁들여서 나가도 되고요. 네. 네, 그건 기호에 따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네. 뭐 이제 매운맛 원하면 좀 매운맛 좀 넣어주셔도 되고, 그건 기호에 따라. 그렇군요. 네. 이제 마저 다 넣게 양념을. 네. 일단 들어갑니다. 네. 양념도요, 네. 이렇게 여러 번 나눠 넣는 거랑 한꺼번에 넣는 거랑 약간 네. 졸이면서 넣는 거랑 맛의 포인트가 좀 틀려져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국물이 다 없다 그러면 이제 부추. 부추가 들어갑니다. 예. 국물이 좀 없어진 후에 넣어주세요. 예, 예. 아. 그리고 부추 넣고서는 불을 거의 꺼주셔도 괜찮아요. 네. 다 익었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불고기 잡채죠, 뭐. 그러네요. 예, 예. 아,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그냥 드셔도 돼요. 맛있겠는데요? 네, 네. 그냥 드셔도 돼요. 네. 자 이런 다음에 네. 카레가루, 비장의 물이. 이거를 제가 왜 불 끄고 넣냐면요. 네. 불을 켜고 넣으면 들러붙어요. 녹말 밀가루가 섞였거든요. 카레가루가 네. 시판. 네. 그래서 들러붙기 때문에 후추 뿌리듯이. 아~ 네, 불 끄고. 네. 그럼 카레 향은 살아있고, 네. 이렇게, 미리 넣으면 약간 바닥에 막 눌러붙어요. 아~ 그런 거 방지해주고. 네네네. 네, 다 됐어요. 다 됐나요? 네네. 네. 이거 절로 옮겨주시고요. 자, 옮겨서.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네. 자, 여기에다가. 만두피 저희가 네, 미리 밀어놓은 게 밀어놓은 있죠. 거. 성빈 씨도 하나 말하고 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오늘 좀 이렇게 네. 길쭉길쭉하게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또 이유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네. 잡채, 이렇게 부추도 좀 많이 넣고요. 네. 네 당면도 넣고요. 오. 맛있겠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계란물 입혀주세요.
네. 손으로 살짝 발라주세요. 네네네, 발라주세요. 자, 계란물을 끝부분에. 어, 끝부분에. 그러니까 요 네. 맞닿는 부분에다가. 네네네. 아, 달걀 흰자를. 네. 이렇게 묻혀서. 네. 아, 여기 접착이 좀 잘 되도록. 네네. 고추도 좀 넣고. 이렇게. 여기 사실 진짜 만두가 네. 중간에 벌어지고 이러면 그것만큼 참. 그 볼품없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안에는 다 익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면만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요. 네. 양면을 물론 이제 다 발라주셔도 되고 네. 그냥 이렇게 김밥 싸듯이 이렇게, 아, 이렇게 감, 아니 그냥 이렇게 감싸주세요. 아, 이렇게 하고 네. 조금 네. 이렇게 섬세하게 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 냉동에 얼려놓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지지셔도 되고요. 와, 이거 근데 만두가 안에 네. 속도 좀 푸짐하게 들어가고 네, 그래서 네, 네. 여기 뭐 파프리카 뭐 이런 거 넣으셔도 네. 되고 있는 재료 넣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 다 만들어 왔어요. 자, 미리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지질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냉동에 딱딱 얼리셔도 되고요. 그럼 팬에다가 구워볼까요? 자, 구워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셔도 돼요. 약간 지지는 느낌으로 네. 우리 납작 만두나 뭐 이렇게 뭐 만두 군만두 그렇죠 예 군만두 할 때 그러면 팬을 달군 데다가 이 접착제 부분 그러니까 맞다는 부분이 먼저 가게 아 네, 네. 이렇게 해주면 좀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지겠네요 네, 네. 네. 야 이거 맛있겠는데. 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요리는 네. 다 거의 개발한 거라 네. 요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많이 배우러 오죠. 아. 신 메뉴들이 많으니까 네. 이 안에다가 물론 불고기 대신 네. 핫고기도 되고 뭐 새우 넣어도 되고 네. 뭐 예,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뭐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보실 수 있는 요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체험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비장의 무기를 갖고 계셨다가 네. 짜잔 하고 내놓으시면 네. 다들 깜짝 놀랄 겁니다. 예, 간단하고 하나 네. 더 주실래요? 여기 한 자리가 남았어요. 아, 그럼 또 네. 네. 그런 거 절대 그냥 남길 수 없죠.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쪽 면이 네. 익은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벌써 색이 나죠? 오, 그러네요. 네. 와, 맞아요. 만두는 네. 저렇게 좀 노릇노릇해야. 네. 아, 맛있는 만두? 이런. 네, 군만두.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안에 속이 좀 듬뿍 들어가서. 네. 더 맛있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네. 호호거리면서 이거 다 먹어요. 네. 초간장 찍어 드셔도 좋고요. 네.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스윗 칠리라는 거 있어요. 네, 네. 그거 찍어 드셔도 좋고요. 네. 지금 이 뒤쪽도 약간 이렇게 기름을 둘러서 네. 노릇하게 해주고요. 네. 그냥 드시면 비법이 있어요. 네. 그냥 드시면 이거 지금 질겨요. 네. 약간 이렇게 보시고 노릇해지잖아요. 네. 뒷면도. 그러면 그때 지금 이게 뭐 비법 소스인가요, 선생님? 물을 넣는 거예요. 아, 물이에요? 네. 물을 넣어서 네. 안에까지 이렇게 익혀주면서 사실 좀 질깃해요. 네. 질깃한 거를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껍질 자체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네. 드시면 질깃질깃해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걸 찜통에 치를까? 그런데 이 방법을 해봤더니 네. 좋더라고요. 물만 한번 싹 뿌려주고 예, 예, 뚜껑을 예. 바로 덮어주고. 우리가 냉동 군만두도 시판하는 거 꺼내서 겉 익혔는데 안에 안 익었죠? 그렇죠. 그러면 물을 뿌려서 그건 안을 익히는데 이거는 지금 시판하는 거는 만두를 한번 쪄놓은 거예요. 네, 네. 그 찌는 욕. 역할. 아, 찜기. 네, 찜기 역할. 네. 그래서 물기가 다 날아가게. 아하. 이게 겉이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지는, 구워지면서 네. 또 부들부들한 맛까지도 살려주고. 네. 그러면서 물기는 쫙 날려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네. 물기가 있으면 안 되고요. 물기는 좀 날려주세요. 자, 뚜껑을 연 이후에는 물기를 네. 날려줍니다. 네. 그럼 저는 선생님, 네. 이거 담는 그릇을 좀 준비를 네. 하고 네. 있을게요, 선생님. 자, 끝났어요. 다 됐나요? 네. 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거를 좀 더 아이들이 왜 우리 어디 큰 대형마트 가면 네. 이 안에 빵 안에 불고기 있고 불고기 베이크 해가지고 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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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다가 피자치즈 아~ 피자치즈 넣으면 만두 베이크 만두 불고기 베이크 피자치즈를 넣어도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예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지금 이거 바로 지금 생각난 거예요 네네네 그래도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네. 저는 그럼 요 가운데에 네. 스윗 칠리 소스를 좀 부어 넣겠습니다 네.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면 좀 재미없어요. 네. 그래서 홍고추. 네. 오, 이렇게 하면은 네. 그 시중 판매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요것만 예, 딱 예. 얹었는데 예, 약간 예. 좀 이렇게 오호.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 자, 네. 이렇게 해서 납작 만두. 네. 네, 집에서 직접 만드는 만두 되겠습니다. 네, 완성이 됐습니다.